감사합니다. 먼저 한 국가의 노인의 시민사회 참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테오발트 교수님의 발표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 간의 비교 관점으로 우리나라에 앞서 발표한 것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테오발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 시민 참여를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 하나는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 내기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 저는 편의상 통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그 다음에 보이스 내기 방식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7.8%의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5년, 2007년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2019년에 8.1% 정도 조금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이 비율이 과연 높은가 낮은 것인가는 상대적 비교에만 가능한데요. 국내 자원봉사 참여율을 세대별로 구분을 해도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또 이 수치는 앞서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사례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반면에 시민사회 참여 활동을,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 참여라든가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은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보이스에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2013년에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 5.7% 그리고 6% 그리고 2019년에 한 9.1% 정도로 조금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계 수치를 보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우리나라의 광화문 집회, 여의도, 서초동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보이스 내기의 참여 방식이라 특정한 단체를 통한 보이스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 참여율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을까?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노후 사회보장 체계, 즉 복지국가 맥락과 또 노인 개인이 노후 준비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웨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서비스를 통한 사회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민사회 섹터는 굉장히 정부와는 독립적인 영역이고 그러면 이 둘은 관계들은 뭐 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틀 안에서 같이 나란히 가기에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복지 서비스 분야보다는 보이스 분야에 강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맥락을 저희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물론 그 사회보장 제도와 장교양 보험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모델 국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최고입니다. 뭐 1등 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그다음에 또한 반면에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이전, 그러니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공적 이전은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들의 그러면 노인 개인의 노후 준비 태도를 한번 보니까요. 2013년부터 저는 계속 2019년까지의 통계치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노인들이 노후가 되면 사회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가장 1순위가 노후소득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요양보호 서비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취업활동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노인 개인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노인들은 노후가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1위가 취미활동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취미활동. 예, 이것이 거의 74.3%의 노인이 그런 응답입니다. 앞서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율은 거의 뭐 5.6%에서 6%밖에는 안 됐지만요. 그럼 이들 노인들이 사회 단체 쪽에서 참여하는 거는요. 사교단체, 친목단체, 취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의 개인 노후의 생활도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5년에 5.6%에서 2019년에 6.9% 수준으로 조금 올라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인의 빈곤, 건강, 그다음에 노후 준비 태도라는 것과 또 국가의 낮은 복지 수준들이 우리나라 한국 노인들의 사회 참여율을 낮게 만드는 이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테오발트 교수님의 발제에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의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그 공적 노인 사회 참여 지원 사업들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노인 사회 참여 방식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면서 우리 노인 현장에 있는 노인 기관들이 단지 그 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만 역할을 하지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직화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봉사를 한다던가 보이스를 내게 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은 매우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자원봉사자가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서 이 장기요양시설 자체가 하이브리드한 모습을 보이는가는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장기요양보호제도뿐만이 아니라 노인 종합돌봄 서비스 그런 것들 주로 나아가 커뮤니티 케어 같은 식으로 제도들이 확장되면서 여기에 공적 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기존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영역 역할들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그렇다고 노인 그 장기요양 서비스가 완전히 충분한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와 그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가 어떻게 이거를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앞으로 모색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센터장 이영정입니다. 저는 현장 사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50플러스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이제 각 지자체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와도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의 하에 이제 다양한 이제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에 왜 서울시가 관심을 갖게 됐느냐, 왜 이 관심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50플러스 세대의 특성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거대한 인구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노인 세대와는 또 상이한 특징이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원봉사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시민 참여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과연 이 욕구를 어떻게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자원봉사로 실제로 연계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독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사례 중에 이제 뭐 시민 참여 유형 중에 이제 저는 서울 사회 참여와 관련된 서울시 보람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분야는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가 있고요. 마을과 세대 통합, 당사자 지원, 사회적 경제 등 과 관련해서 한 약 5개 정도의 분야로 보람 일자리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의 규모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약 2,300명 정도의 50플러스 세대가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독일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지화 그룹 과 대상은 유사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게 활동 중심의 이제 실천 중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활동 기반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는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 단체의 재정이나 인력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돕는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50플러스 세대가 이런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지는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50플러스 재단에서 조금 이제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고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관심과 이 세대들에 대한 이제 참여 정책, 이제 지원적인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자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된 서울시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이런 보람일자리를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퇴직과 연금 수급까지의 좀 일정한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소득을 어떻게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람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소득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과 그것뿐만 아니라 좀 내가 아직은 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내 인생 후반을 설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보다 한 110% 정도의 이제 시간당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월 57시간 정도의 활동을 했을 경우 약 52만 5천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단순히 어느 영역에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업별로 이제 본인의 주된 일자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참여를, 사회 참여를 접목한 그런 사업을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퇴직한 이후에 이제 축소되는 사회적 관계가 50플러스 세대를 굉장히 고립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단절, 축소되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사회 참여, 이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이런 사회 참여 경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점입니다. 뭐 한 실 예를 들면 50플러스 에너지 컨설턴트라는 사업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은 뭐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퇴직한 전문 퇴직자분들이 이런 소규모 건물들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컨설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개선,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이제 하는 사업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한 2년 정도 추진하면서는 요 세대의 분들께서 이 활동에 참여한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단에서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단체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비즈니스와 사회 참여, 이제 비즈니스와 심의 참여를 결합한 이런 일자리의 안착 사례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보람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뭐 서울시의 역할이나 이런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55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사회 서비스 분야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이미 복지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이제 50세대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대상의 중복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시민 참여의 컨텐츠를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시민들이 시대적 요구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런 50플러스 세대나 이 노인 세대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와 뭐 지자체 부서별도 너무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실예로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저희 50플러스 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운영기관으로 수행을 해봤었고 보람일자리 사업도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이 대상이나 또 활동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분리가 돼야 이게 이탈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이제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활동비나 보람일자리가 갖고 있는 활동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로 좀 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순간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다. 저는 50플러스 세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어느 순간 보람일자리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유급화되다 보니 이제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로의 진입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경험이나 경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에서 예산과 조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지원 유무가 매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이제 운영했던 사업이 매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에 관련돼서 충분한 이 사업이 이런 활동이 이런 시민 참여가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해 볼 수 있는 기간, 뭐 한 예를 들어 2, 3년 정도의 이제 사업 수행 기간을 둬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돌출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정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민 교육, 시민 참여다. 노인 세대가 되면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고 주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직장에 나와서는 일을 위해서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대를 통해서 이런 시민 참여의 필요성 그리고 노인 세대가 50플러스 세대가 내가 일할 것들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전 세대의 분들이
이 우리가 하는 업무 영역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50플러스 세대나 노인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사회 참여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인식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 경로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시민 참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전 프랑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조기 퇴직 문화가로 유명한 국가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되게 많이 발달했던 국가라서 석사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시빅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조기 퇴직이 발달한 국가에서 50대 자원봉사 참여율이 25%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50대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의 이 발표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게 정말 시사하는 점이 많겠구나라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운 만큼이나 글을 읽으면서 또 많은 또 도움을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이금룡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연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는 사회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이 수립되었고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 사회연대 정신의 바탕이 되는 것은 참여.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이라고 한다고 예, 어색한 발음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시민 참여나 연대 의식이 우리 사회를 되게 건전하게 하며 시민의식을 높여서 그리고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데서는 아마 이견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이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저는 그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빅 서비스 혹은 뭐 자원봉사 참여를 정책적으로 장려했던 거는 아마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뭐 활기찬 노화, 생산적 노화 혹은 뭐 성공적 노화라는 이런 신노년 담론에 기대어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정말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정말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연대의식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원래는 장유유사 혹은 효율을 바탕으로 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연령주의가 되게 강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인 차별, 노인 연령주의를 넘어서 아예 노인 혐오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고 현재 정년 연장이 논의되면서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까지 되면서 마치 세대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세대 통합을 넘어서 세대 간 연대 이게 바로 저는 시민 연대라고 생각되고 이게 바로 정책에 포함되는 뜻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니어에 특화된 프로그램 뭐 시빅 서비스를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대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그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시빅 서비스 볼런티어링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신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화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반가웠던 것 중 하나가 발표문의 구조적 지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지만 자원봉사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학력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2017년도 거라서 봤는데요. 봤더니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6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60세 이상의 학력, 고등 이상의 학력 수준이 39%인가 한 40% 정도일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면 학력 수준이 높은 시니어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이랑 그 체계죠.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저도 봉사를 하고 싶어서 갔고 다른 분들도 갔는데 그분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아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시설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청소밖에 할 일이 없더래요.
그게 싫으시면 설거지를 해주십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까지 따고 갔는데 활동은 되게 단순한 단순 노무직 같은 그런 활동을 권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지체의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혹은 참여하고 싶은 시니어의 인적 자본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과거의 패러다임, 저학력, 저학력 수준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가득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발표에서 나온 대로 시빅 인게이지먼트 혹은 시빅 서비스가 활성화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보자면 최근에 올수록 봉사자가 나는 봉사하고 있다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일치하는지 자신의 전문성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속 유지율도 높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봉사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생성감 그리고 자기 만족감 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이타적인 동기에서도 참여하지만 청년 계층보다는 훨씬 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성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업에만 너무 몰두하셨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정말 사회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것도 또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시자고자 한다면 또 원론적이긴 하지만 시니어의 전문성 혹은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시니어 사회봉사단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서울시의 시정협력봉사단도 있었고 서울시만의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좀 많기는 하는데요. 이게 되게 소규모고 그리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거나 길어도 2, 3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체계화돼서 뿌리 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높으면 봉사활동 많이 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니래요. 오히려 돈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여력이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여가를 즐긴다라고 하십니다. 여행을 가시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거지 봉사활동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높은 베이비부머가 퇴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중앙부처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런 기대는 어떻게 보면 장밋빛 기대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일 담당하시는 기관에서 그리고 직원분께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이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봉사자를 발굴하셔야지만 또 이것이 된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미 50플러스 사회공헌단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자를 발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좀 나오긴 했는데요. 경제적 인정보상 이게 좀 많이 걸립니다. 원래 봉사라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시빅 서비스도 UNV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는 극히 사례에 적은 사례이긴 하지만 얼마 주세요? 라고 묻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고 저 사람은 얼마 받는데 저는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뭐 이런 서운함을 표현하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자기 만족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활동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인정보상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봉사자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활동비를 지원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봉사자라는 거는 UN의 봉사단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시장임금 혹은 우리가 말한다면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시도 그렇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13,000원을 지급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보단 차라리 봉사활동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상황도 사실은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시민 시빅 서비스를 통해서 경제적 보상이 시민 정신의 발현을 훼손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보다는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인정 보상 미국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강화되고 체계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원래 자원봉사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의 영역이지 관이 관여할 영역은 사실은 아니고요. 관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원봉사가 위축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탑다운 방식도 계속 나왔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원론적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수건 과제이기도 한데 풀뿌리 봉사단을 만들자라는 게 우리 이 자원봉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는 되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실버인재 센터라든가 노인클럽이 있고요. 미국인 시니어코어도 있고 FGP, SCP, RSVP가 다 있는데 프랑스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을 고령자에 대한 사회봉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어소시에이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도영미 부장님이랑 같이 하면 좋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같이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정부에 우리가 자전거를 수리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돈이 들잖아요. 재료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세요 하면은 정부가 그걸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되는데 그 지원해 준 리스트, 어소시에이션의 리스트가 정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3억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뤄주고 있는 게 놀라지 마세요. 110만 개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풀뿌리 종사대는 조금 다른 형태일 수도 있기는 하긴 하지만 이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경력과 관심 분야 그리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에서 저는 프랑스가 되게 배울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국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사회적 역사적인 문화는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을 선구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 감을 가지고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 유어웨이에 근무하고 있는 도영미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2013년도 그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에마드 교수님의 말씀처럼 평균 수명 연장과 장수 사회에서 75세 미만 노인의 대다수는 건강이 좋으며 교육 수준 또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중년이라고 칭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들은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등의 이유로 공식적인 퇴직 이후에도 평균 72세까지 계속 일하시기를 희망하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너무 빠른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책들 중에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고 당시에는 전국 규모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 1,000명 규모였던 사업이 점차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2020년도 기준으로 13,000명의 규모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이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그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받는 대표적인 시민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프랑스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시니어 간부연합, 레싹 볼롱다리아 등과 같이 금융권 퇴직자들이 취약계층의 재무상담, 경영 컨설팅, 창업지원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경영, 전략, 재무, 회계, 금융 분야와 교직 퇴직자들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비문해자에게 기초 학습 등을 지도하는 교육 연구 분야, 행정직 퇴직자들이 비영리기관 등에서 기관의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총 13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활동기간이 종료되어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해당 기관에서 무급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로 인해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시민서비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퇴직 전문 인력의 경력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되고 이로 인해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을 수 있으며 활동처가 새로운 일자리가 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노인 시민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점차 더 확대되어 은퇴자에게 긍정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적 지체라는 게 이 사업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간혹 일부 활동처에서는 이분들이 그 아까 여기 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화분을 옮겨주세요, 청소를 해주세요 이런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은퇴자분들 역시 본인들의 전문성을 너무 앞세워서 그 기관의 체제를 따르지 않아서 그 현장에서 가끔 트러블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민간의 촘촘한 관리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차원의 교육이 선행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실비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책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활동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은퇴자와 활동처 모두 높은 만족도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양보다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 사실 2012년도부터 식비가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작년까지도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올해 천 원 올라서 6천 원이 되었습니다. 7년 만에 고작 천 원이 올랐는데요. 좀 더 현실적인 실비에 대한 책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중년 사회공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 운영해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민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에게 사회에 유용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활동적인 노화를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에마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어린 시절부터의 시민 교육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은퇴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교육을 통해 장수사회에서의 은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활동 지원사업 저희 기관이 아까 잠깐 그 자료집에서 봤을 때 프랑스 베네볼라와 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그 이영정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 50대 이상의 사업이 중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15년도 그때부터 아마 중복적인 사업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2020년도부터는 이 사회공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연령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중복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